사도행전 102강 하나님이 아들을 허용하신 대로 하나님을 허용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주를 창조하기 전 태고적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고 너희는 나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것이라. 그 후 너희는 모두 잠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의 언약을 따르리라. 너희의 형제 선지자들과 예수와 및 사도들을 선물로 보낸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오직 너희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 잠든 너희의 판단은 단 하나도 참이 아님을 알라. 너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너희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는 것이나 빛의 아들인 너희가 밤을 맞이하여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망상에 빠졌으니 세상의 사소하고 부질없는 목표에 자유의지를 사용하였느니라. 보라, 이제는 아침이 되었으니 지금은 언약이 성취되는 때요, 애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허용할 때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허용하는 자마다 몸의 눈과 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의 눈과 귀로 너무도 깊고 조용한 평안을 발견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고 변함도 없으니 세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평안이 전혀 없느니라. 하늘의 평안은 세상과 비교가 불가하여 너희의 판단은 잠잠해질 것이요, 이 평안이 온 세상을 감싸 안아서 진리로 데려감에 따라 세상은 조용히 떠날 것이라.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움막이 아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사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원함이요 그리스도를 너희의 자아로 창조한 목적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한 대로 이제는 너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알았으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